속보. 가장 더러운 건 변기가 아니었다. 상식 뒤엎은 충격 실험. 변기보다 더러운 것은 주방 수도꼭지, 주전자 손잡이, TV 리모컨.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현아의 버블팝이었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가장 더러운 건 변기가 아니었다. 상식 뒤엎은 충격실험, 변기보다 더러운 물건 따로 있다. 였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더럽다 더럽다 하는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게 또 있습니다. 실험 결과 TV 리모컨, 주전자 손잡이,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이지만 청소를 잘 안 하는 것들에 박테리아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방 수도꼭지에서 가장 많은 양의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하네요. 습기도 있으니까 거기는. 하긴 거기를 막 이렇게 닦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손을 열심히 닦으면서 청결에 유의하고 있지만 물건들까지 꼼꼼하게 닦을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매일 쓰는 물건들이 변기보다 더 더럽다니 충격적입니다. 예. 채팅 창에 가장 더러운 건 방송국 놈들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키보드 엄청 더럽지 않을까요? 마우스. 예. 책상 위가 제일 더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텐러분들은 워낙 컴퓨터를 많이 보시고 또 베텐도 그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기도 하시기 때문에 키보드나 뭐 마우스 청소 자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주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손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쓰는 물건들 소독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 SBS 라디오는 아주 깔끔한 엔지니어분들 덕분에 항상 깔끔하게 소독한 물건들을 청결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입니다. 불친절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말하지만 명쾌하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로 들어오시거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형들 피부 고민엔 브로앤팁스에서 남성 화장품 세트, 남성 화장품 브랜드 브로에서 브로포맨시카 올인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참고로 최근에 상품 당첨과 관련해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저희 SBS는 본인이 직접 기프트몰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안내하지 따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진 않으니까 당첨자분들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가 있으면 예, 보이스피싱이다 뭐 의심하시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담치킨, 반올림 피자샵,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유한양행 지르텍, 치킨플러스, 동아오츠카 이카리아 커피, 힐스테이트 장안센트럴, 별이 다섯 개 장수돌 침대, 족발 야시장, 이브자리, 안심샤워기 아이수, 자코모,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엘리하이, 벤트플라겔 태극제약,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과 함께 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백인희님, 7살 연하 신랑이랑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배텐이 재밌는데 신랑은 친구들 단톡방에 있는 것 같다고 싫다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예, 혼자 몰래 듣고 있는 겁니다. 예, 혼자 몰래 듣고 싶다라는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즐기시게 놔두시고 백인희님도 신경 쓰지 마시고 즐기시고요. 예, 친구들 단톡방에 있는 것 같다? 예,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미 듣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숨어듣는 라디오 배텐. 이대로님, FC서울의 오랜 팬입니다. 리그에 푹 빠져서 홈 원정 할 것 없이 축구 보러 다녔는데요. 이제는 K리그2까지 챙겨보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FC서울의 팬이신데 2부 리그까지 챙겨보신다. 세컨팀을 만드셨나요? 괜찮은 방법이죠. 사실 축구팀이나 뭐 야구팀이나 꼭 한 팀만 응원하는 법이 없어요. 예, 보통 국내 한 팀, 해외 한 팀 이렇게 하신 분들 있는데 예, 정신 건강에 좋으려면 국내 한 팀 말고 또 하나 더, 그 다음에 해외도 한 두세 개 이렇게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석진님, 어쩔 수 없이 독립해야 돼서 집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냥 부모님이랑 평생 살고 싶어요. 네, 부동산 앱만 켜봐도 부모님 품에 있는 게 편하다는 게 바로 느껴지죠. 아, 힘듭니다. 진짜. 띵똥 주짱구님, 지난 주말부터 친구들과 해파랑길 770km를 완주 목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7시간 동안 30km를 조금 넘게 걸었더니 온몸이 쑤시네요. 배형도 많이 걸으시던데 오래 걷는 것도 힘드네요. 올해 안에 770km를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해파랑길이 동해안을 얘기하는 거죠? 동해안 쪽에 어떤 770? 잠깐만, 동해만으로도 모자라네. 동해랑 남해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그러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인데 770이면 해파랑길. 국토대장정 약간 느낌이네요. 아무튼 그럼 이거를 한 번에 쭉 걸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여기까지 걷고 세이브해 놨다가 다음에 또 걷고 뭐 이러시는 건가요? 근데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합니다. 저도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예. 7번 국도 종주로 가신 분 있네요. 7번 국도. 5058님, 코로나로 집에서 배달 음식만 시켜 먹다가 8kg가 쪘습니다. 그냥 행복한 돼지로 살지 예민한 사람으로 살지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보통 예민한 돼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자, 어쨌든 그래도 갑자기 찐 거면 또 갑자기 뺄 수 있으니까 잘 해보시고. 9363님, 오늘 더덕 퀴즈쇼 너무 기대돼요. 진짜 다음번엔 나도 꼭 참여해야지. 더덕 퀴즈쇼 다음 주입니다. 예. 오늘은 그냥 고민 상담이고요. 예. 안 늦었으니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요식업 8년 차지만 요알못 마달못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해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네. 요식업을 시작하신 지가 8년. 오래됐죠. 예.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행복한 아침을 그만둘 때쯤에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에 저희가 오픈을 해서. 아, 14년인가요? 네, 지금까지 버티기 하고 있죠. 너무 오래 버텼다. 8년을 버텼으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방치한 거죠. 그래요? 네, 버텼다기보다는. 동네에 이제 그냥 서 있는 전봇대 있죠? 네. 네, 그겁니다. 8년 전과 지금 뭐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많이 늙었죠. 나이만 먹었다. 나이만 먹었고. 아, 매출은 그대로고. 네, 허리 디스크 터졌고. 잘못됐고 기름 많이 얼굴에 튀었고. 상처 났고 뭐 이런 겁니다. 불행도르라고 하십니다. 불행도르. 이게 뭐야? 불행도르. 아, 그러니까 축구에서 이제 최고 존엄이 발롱도르 아닙니까? 예, 불행도르를 탈만하다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야 많죠, 뭐. 예. 네, 너무 주변에 있습니다. 8년 동안 물가가 조금 올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가 말고. 네. 그 메뉴판. 그렇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8년 전에 시작했을 때 곱창 1인분 가격이 15,000원이었어요. 1인분 가격이. 예. 소곱창이. 예. 지금 24,000원이에요. 어허.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엄청 올랐네요. 네. 예. 근데 8년 동안 오르지 않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음료수 2,000원인데 지금도 2,000원이에요. 그건 아직 안 올랐어요. 어허. 똑같습니다. 그러면 8년 전이면 배송제 세트가 나오기 전. 나오기 전인데 그때면 가격이 한 6만 원 안으로 떨어져. 아니, 한 6, 7만 원밖에 안 되죠. 10만 원이 안 넘어가는 금액이죠. 어허. 예. 네. 주니어 세트 느낌 나죠, 살짝? 그때 당시 그렇지. 주니어 세트가 지금은. 네. 완전한 세트, 풀 세트. 네. 예. 아, 진짜 물가도 많이 뛰었고. 네.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네, 그렇게 됐네요. 저희도 이제 그 이번 주 일요일이 배텐 개국일 아닙니까? 그렇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용곱창도 뭐 문 연 날 이렇게 8년 전 그 가격으로 드립니다. 뭐 이런 행사 안 하나요? 그럼 저 길거리에 나앉아야 돼요. 잘못대에 이제 거의 완전 끝에 와 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잘못될 수는 없습니다. SNS에 파 써는 걸 올리셨던데. 그렇죠. 대파 써는 걸 제가 올렸죠. 실력이 왜 그래요? 비밀이 있는데. 예. 열심히 한 거예요. 아, 진짜로. 예, 그게 제가 그 보통 파를 잘 안 썰어 썼는데. 예. 그날 이제 주방 그 있던 친구가 자꾸 화장실을 가가지고 제가 한번 썰어봐야겠다. 하다가 손가락 날아갈 뻔했어요. 조심히. 아, 그래요? 이렇게. 진짜로. 그러니까 요식업에서 이렇게 우리가 막 달인 보면 다다다다다다닥 썰잖아요. 네네. 진짜 몇 명 안 돼 그런 사람들은. 네, 저처럼 뚝꾹
뚝극 뚝극 이렇게 어 크기가 다르네 이렇게 되는 게 거의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어, 손 다치는 영상인 줄 알고 안 봤다고 하신 분 있고요. 그런 느낌. 워낙 팔지를 그렇죠. 못했단 얘기죠. 처음부터 느낌이 옵니다. 예. 예, 실제 다친 적도 있고요. 결혼식 사회 오랜만에 보고 오셨더라고요. 아 지난주에 보고 왔습니다. 예. 보고 왔는데 어디까지 가셨어요? 아 경기도. 어 그래도 갔다 멀지 않았습니다. 네. 또 새로운 이벤트를 한번 했다가 어, 분위기가 잘못돼가지고. 아 그래요? 모르는 분들 결혼식? 그렇죠. 어 근데 행사로 갔죠. 그 행 신랑 신부 행진 전에 그 이벤트 네. 뭐 시키셨는데 늘 원래 하던 게 있었는데 예. 이제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약간 좀 올드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레퍼토리가 있었는데 딱 3단 콤보로 정해져 있었는데 예예. 빵빵 터지는 거거든. 어. 근데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질린 거 있죠. 예. 이건 이제 그만 써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는 동료한테 전화를 해서 요즘 뭐 하냐? 그러니까 네. 이런 걸 한대요. 예예. 했죠. 뭐냐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일단 신랑 신부가 행진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간단한 이벤트 몇 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랑 신부가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뽀뽀를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할 건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 살짝 거기서 보통 그 친구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네네.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그냥 하시는 행동이 너무 귀여워서 네. 하객에게서 빵빵 터진대요. 아버지가 저한테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채팅창에 귓방망이 안 맞은 게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부부가 앉아있으면 금술이 예. 좋으신 거잖아요. 이거 좋으실 어...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다가 잘못된 진행. 예. 그래서 이제 혼자 쓸쓸히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왔습니다. 원래 하던 건 뭡니까 그러면? 원래 하던 레퍼토리. 원래 하던 레퍼토리는 아 이거는 그 여러분들이 뭐 진행만 잘하면 예.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건데 이게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나름? 돈을 일단 걷죠. 예.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신랑한테 일단 돈을 달라 그래요. 50만 원을 달라 그러고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께 행진하기 전에 전해드립니다. 예. 저 신랑분 전해주시고 둘이 이제 처음 하나가 돼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느낌으로 용돈을 드릴 거예요. 50만 원인데 드리고 싶은 부모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빵빵 터져 진짜. 아~ 왼쪽은 신랑 측 부모님 예, 오른쪽은 예. 신부 측 부모님. 자 드리고 싶은 부모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잔머리를 써서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 요즘 물가를 모르는 짓이죠. 네, 50만 원을 드려야 부모님이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사이 자랑도 하는 거예요. 원래 이거랑 연달아 가는 게 있었는데 뽀뽀 얘기했다가 완전 상갓집 돼가지고 뒤도 예. 안 돌아보고 왔다는 거죠. 채팅창도 그게 훨씬 낫다고. 예. 갈라치기 재밌다고 하신 네. 분들 있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예. 사람이니까 하던 거 해야지 안 하던 거 하면 잘못되더라고요. 형 갈라쇼나 해라고 하십니다. 자, 네. 최용웅님. 네. 곱창집에 포장하러 갔는데 포장하시는 모습이 퍼포먼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포장해 주시고 식사하시는 모습이 너무 짠했네요. 아. 그리고 아내가 민머리 중에는 제일 잘생기셨대요. 대머리 원빈이라고 하신 분이. 칭찬인가? 대머리 아니, 문자를 대머리 원빈이라고 부르셨어요. 아, 예. 저는 어떤 분인지 기억이 납니다. 아, 그 와이프분이 임신하셨던 분이었는데 예.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늦게 이제 포장이 되냐 된다고 제가 근데 딱 봤더니 베테너 분들이더라고요. 예. 근데 장난을 좀 치고 싶잖아요. 그래도 오셨는데 제가 뭐 했냐면 그 음식을 갖고 가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한 40분 정도 걸린대요. 어, 머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음식이 딱 나오자마자 포장하기 전에 하나씩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 맛있다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맛있는데 뭐 집에 갔는데 맛이 없다는 등 뭐 용업창 별로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정한 베테랑 아닙니다. 왜 여기서도 행사를 하고 있어? 아니 거기서 계셨다고. 아니 오셨으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뭐라도 한번 해드릴 겸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아 뭐 포장해달라고 갔는데 시식을 시키고 있어. 뭐 갔더니 맛이 없다 뭐 식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아, 코너 시작하기 전에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온 더덕 퀴즈쇼 예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영화 극한직업으로 덕후 퀴즈를 할 예정인데 아, 5주년 기념으로 초심을 기억하고자 준비한 건데 아, 신청자가 없대요. 또? 예. 아니 왜? 초심 그대로. 우리는 오랜만에 항상 없었죠. 야, 예. 빨리 신청해 주시고요. 거의 그러니까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무대에 오를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극한 직업.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배너를 띄워놨으니까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말머리 극한 직업 달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미리미리 네. 신청해 주세요. 엄청난 덕후 퀴즈들. 그러니까 난이도가 극악의 난이도입니다. 네. 예. 하지만 그걸 통과하면 엄청난 선물.
그렇죠. 거액의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상품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예.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성재 씨가 굉장히 힘을 줘서 얘기를 합니다. 예. 아, 상품권 세다. 예. 근데 응모자는 왜 이렇게 적어? 항상 응시자가 적어. 그만큼 더럽게 문제를 내니까. 예. 자, 아무튼 신청해 주시고 본 코너 갑니다.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을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사항 올려주세요. 자, 먼저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익명신님 남자분입니다. 2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째가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구질구질할 정도로 잡고 있는데도 그 친구는 받아주질 않아서 이제는 미련과 마음을 버리고 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첫 연애고 갑자기 정리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무슨 일을 하다가도 후회와 원망 등 복잡한 마음 때문에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땡튜브에서 이별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봐도 정리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별에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2년 동안 사귄 여친과 헤어진 지 한 달째. 마지막에 더 이상 이별에 슬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뭐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사연 자체의 느낌이 확 오는데. 예. 예, 예. 2년 동안 사귀었다. 그리고 많이 붙잡았는데 거절당했다. 예. 이런 거죠. 아, 연애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일 줄만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렇죠. 늘 했던 얘기지만 여자 쪽에서 먼저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감지를 못한 거예요. 갑자기 정리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시그널을 계속 보냈는데. 네. 시그널 계속 보냈어요. 예. 만나는 횟수가 줄고 전화 횟수도 줄고 표현도 줄고 이러면 이제 뭔가 심경에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준비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지? 아니면 전혀 감지를 못하고 아하. 왜 갑자기 헤어지자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넌 이제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연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했다가 그쪽에서는 이미 시그널을 보냈는데 나는 그거를 감지를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것뿐이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약간 위로를 조금이라도 해드리자면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해줄말일 것밖에 없네요. 예, 그거예요.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도 있다. 네, 그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지. 시간이 좀 걸리고 본인이 이제 만나는 그 만남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자들이 웃긴 게 뭐냐면 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하고 있다가 새 여친이 생기잖아요. 기억도 못해. 전 여친 이름 기억도 몰라. 지금 뭐 아무것도 몰라고 살더라고요. 지금만 굉장히 힘든 것처럼 본인이 느껴질 거고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와닿지 않겠지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있고 지금 당하는 느낌이랑 3년이 지난 다음에 생각했을 때 어떤 게 덜할까요? 저는 3년이 지나면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이고 시그널을 못 잡은 게 약간 지금 이렇게 현타를 오게 만들었다. 그런 거죠. 무디다. 채팅창은 근데 지금 우리는 만남도 없고 헤어짐도 없다. 헤어짐도 없고 만남도 없다. 영 헤어짐, 영 만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집에서 나와요. 방 문을 열고 나와. 좀 사람을 만나야지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분들처럼 랜선에서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이론이기 때문에 힘든 건데 예, 그럴 수 있죠. 저는 약간 화이팅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경우가 다 그렇게 갑자기 이별당했다가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원인은 있었고 시작된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 겁니다. 슬픔을 느끼지 않으려면 이별 이후에도 담담하려면 주식을 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금융 다이어트. 더 슬퍼져요. 예, 금융치료.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연이 다시 옵니다. 저는 왜 악재가 몰아서 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옵니다. 헤어지고 금융 박살나고. 헤어짐이 뭐 슬픔이 잊혀지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가중되는 파요. 거군요. 그렇죠. 훨씬 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연애 초반에 했던 그 기억을 되짚어보면 너무 좋았잖아요. 네. 이 사람을 좀 빨리 잊는 방법은 그 사람의 단점을 최대한 많이 기억해 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맞아, 솔직히 얘기 좀 그랬었어. 이렇게. 정신 승리. 네. 예.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추하죠. 합리화. 혼자 벽 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스스로를 위로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된대요. 그래, 쟤보다 괜찮은 애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과연 될까요? 안 되죠.
그냥 해주는 얘기지 뭐. 예. 예. 그렇다는 거. 아무튼 다들 이제 금융치료가 답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냥 설상가상이 될 뿐이죠. 그렇죠. 굉장히 예. 커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잘못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지금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전 여친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융이 시작되면 밥도 못 먹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예. 되게 커집니다 상황은. 외제차 뽑으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우. 금융치료. 그분 이제 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나는 거야 그냥. 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학 개론을 들려드립니다. 첫 연애인데 아우 나름 인연이 오래했다. 네, 칭찬해드립니다. 베텐러치고는 상당히 오래한 거라고 저희는 칭찬해드리고 네. 사실 채팅창도 많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주작하지 말라고. 근데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였을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였을까? 네, 그러니까 2개월부터 시그널이 보내졌는지 네. 만난지 일주일 있다가 시그널이 보내졌는지 모르겠는데 2년이면 성공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일반 고민 상담은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보죠.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최수형 님입니다. 네. 남자분이고요. 봄옷을 꺼내려고 했는데 또다시 급 추워지더라고요. 음흠. 겨울옷을 정리하고 봄옷을 꺼내야 하는 시점. 용국 스님이 딱 명확하게 정해주세요.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딱 정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럼 일침 그냥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언제부터 계절에 맞는 옷 입고 다녔어? 아니 그냥 입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이런 애들이 꼭 여름에 겨울 옷 입고 다녀요. 덥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예.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또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차피 나갈 땐 그냥 무조건 패딩. 그렇죠. 예. 간단하게 뭐 신발 신기는 거 앞에 눈에 보이는 거. 베테너들은 보통 패딩 입다가 바로 반팔 티로 가잖아요. 외출복이. 그리고 이제 그 패딩 안에 반팔이 있죠. 예. 그러니까 벗었다 입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굉장히 뭐 나름 의미심장하게 봄이 와서 이제 봄 기분도 낼 겸 봄 옷을 꺼냈다. 10벌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겨울과 본인이 함께 지냈던 옷은 그것도 10벌 미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큰 짐을 옮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래부터 계절에 맞춰서 옷을 입었던 사람이 아닌데 그걸 입고 있어 지금. 예. 굉장히 큰 착오가 있죠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늘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걱정해요. 너 뭔 일 있어? 그러니까 너 왜 갑자기 그러냐?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네. 예. 이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원래 했던 것처럼 하려 그러면 어색해. 막힐 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내복도 여름에 입고 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까지 입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일단 침구를 좀 바꾸세요. 침구류를. 침구 좀 바뀌어. 자고 일어나면 땀이 너무 많이 나. 이제 겨울은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 이불이 너무 아직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침구 먼저 바꾸고 예. 그 다음에 옷을 바꾸세요. 그렇죠. 전기장판 좀 빼고 다 빼고 예, 코드 좀 뽑고 언제까지 전기장판을 거기다 계속 갖다 놓고 1년 됐다가 또 쓰고 또 쓰고 이래요. 보이지 않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고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베틀러들을 갑자기 정장에 보면 다들 걱정해요. 어디가 무슨 안 좋은 일 있구나. 예. 예, 패튼 PD가 정장인더라도 안 좋은 거잖아요. 아, 무조건 안 잘못된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럼 갑자기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저도 아까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장 얘기를 했는데 예. 남자들이 약간 좀 멋있어 보이려면 우리끼리 쓰는 말, 슈트빨 좀 봤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정장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여러분. 생각 잘하셔야 돼요, 진짜. 나름 봤을 때 멋있을 것 같은데 정장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봄정장 이런 거는 구매를 나중으로 미루시는 게 좋다. 예, 네,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디 장례식 가니? 이런 식으로. 누구 돌아가셨니? 예. 이렇게. 자, 최유진님 오늘 점심때 식당에서 패딩 입고 와서 벗으니 반팔인 사람 봤는데 그도 베텐러였을까요? 라고. 걔가 예지만. 아니 근데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패딩 앤 반팔. 예. 편하지. 그래가지고 어디 실내 들어가면 반팔 시원하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패딩.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든든함. 그렇죠. 그 사람들이 예.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네. 제가 좀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긴팔 티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반팔이나 맞아요. 맨투맨을 많이 입지. 맞습니다. 우리는 멋쟁이가 아니란 얘기야. 여자분들은 뭐 긴팔 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남자들은 긴팔 티가 거의 없어요. 반팔 티. 네, 반팔 티만 입고 패딩 입는 거야. 예. 자기가 멋쟁인 줄 알아. 그런 멋이 세상에 어딨어. 왜냐하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예. 무장해제하면 반팔만 났거든요. 그쵸. 그거 입고 자는 거예요. 그거 자고 있고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입고 나가. 예. 그러니까 잠옷이죠.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옷이 뭐 출처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냥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계절을 나눈다는 건 네.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그렇죠. 그런 집에 와서 이제 또 약간 추우면 깔깔이 같은 거 입고 어, 예, 양말도 이상한 거 신고 다니고 어. 하소진님 전기장판 아직 안 치웠는데 뜨끔하네요. 네, 진정한 예. 베테랑으로 저희가 여러분의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너무나 쉽잖아요. 예. 멜리언님 패딩 안감이 피부에 닿으면 느낌 좋음. 그거는 이제 안에 그 런닝 입고 입어서 느낌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느낌이 있어요. 반팔 입고 패딩 입으면 아, 약간의 그 맨살에 네. 패딩 안감 닿을 때 그 느낌 네, 좋습니다. 약간 이제 시원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시원하면서 따뜻한 느낌. 네,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입고 있으면 땀이 차요. 그러니까 계속 너무 오래 입는 거는 비추를 드립니다.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패딩 벗었는데 민소매. 예. 있지 있지. 예. 완전 편의점 패신이잖아. 예. 편의점 패신인데 그걸 입고 커피숍에 앉아있는 애들도 있어. 앞에 다 풀어 제낀 다음에 예. 꽤 많아요. 밑에 반바지 슬리퍼. 계절을 언제인지 모르겠어. 계절이 예. 많습니다. 이말년 작가 느낌 나네요. 거의 그래. 패딩 속에 민소매에 비춥니다. 예, 최소 반팔. 예. 예. 깜차요. 조심하시고요. 본인은 패션에 원래 민감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를 직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히 따라하지 말자. 어설퍼죠. 자, 예. 최수영님께 용구기에. 아, 일침 했어요. 했나요? 예,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다. 예. 자, 박희성님 걸로 가겠습니다. 네. 남자분입니다.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백수인데요. 나름 일을 알아보고 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어허. 집에서는 그냥 용돈 줄 테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데 그게 더 부담이었고요. 아이고. 근데 이제 3년 차 백수가 돼가다 보니 백수가 잘 맞더라고요. 어? 이렇게 살면 부모님은 좀 실망하시겠지만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고민이 굉장히 꺾이네요 중간에. 그렇죠.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면서 실명을 달아주셨네요. 박희석님. 희석님. 예. 3년 차 백수가 됐다. 부모님이 좀 실망을 하겠다. 잘못된 문장입니다. 예. 부모님은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포기했어요. 이미 포기했어. 아 용돈을 주면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예. 들어눕는 거야 저기에. 나 말고 내 자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부모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용돈을 계속 줘. 근데 얘가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저걸 받고 들어눕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실망한 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닭 모이 주듯이 이렇게 그냥 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우리 아들이 그냥 스스로 일어나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여리니까 또 말을 못하는 거야. 이런 거를 즐기시면 안 됩니다. 진짜 왜냐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큰 돈이 들어갈 때가 몇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좀 연로하시면 병원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네. 이사를 하면 이사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큰 돈은 용돈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건데 지금 생활에 안주하는 건 살짝 저는 약간 위태롭다 이거. 불안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정신 차려야지 뭐. 잘못된 연계라고 하신 분 있고요. 당모이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렇겠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수분들 같은 패션은 또 얘기하면 이제 런닝의 패딩. 부모님의 용돈, 슬리퍼 이런 패션이거든요. 근데 뭐 남들이 봤을 땐 부러워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집이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3년이면 이제 옛날 따졌을 때 군생활 거의 만기 전역 그 느낌 나거든요. 이제는 이제 일어나야죠. 금수저라고 자랑하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어요. 베테랑 와서 자랑하시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금수저였으면 금액을 썼을 것 같아요. 아하. 한 달에 200만 원씩. 부모님이 그냥 용돈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네, 이게 하는데요. 진짜 금수저고 예.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액수를 정해요? 아니, 느낌 그렇다는 얘기지. 예. 여러분 자꾸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그렇게 큰 돈을 아들한테 주지는 않아요. 생활비로.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부러워하지 말고. 예, 참 그렇네요. 마음이 좀 씁쓸하고 일은요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 때마다 힘들긴 하는데 안 하는 건 금방 습관이 되더라고요. 위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선물도 좀 드리고 부모님이 언제까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좀 바꿔서 아무리 베테랑이긴 하지만 너무 방해만 계시지 마시고 사회생활도 좀 하시고 돈도 벌 수 있을 때 버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너무 오래 하면 금수저에서 저가 빠진다고 하신 분 있고요. 금수? 예. 금수. 자, 박희성님께 용구기에 1침!
확실한 건 결혼은 텄습니다. 모르니까 모르죠. 네? 모르죠. 아, 힘들다니까. 자, 배치기의 뜨레요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2944님 네? 남자분입니다. 볼에 제 트레이드마크인 점이 하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한번 보면 제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아 볼에 점 있는 애라고 기억할 정도입니다. 근데 요새 거울 볼 때마다 이 점이 좀 거슬리는데 뺄까요? 아니면 제 트레이드마크인데 빼지 말까요? 남자분이시네요. 네. 점의 크기를 잘 몰라서 이게 보통 얼굴에 점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점에 얼굴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사이즈를 모르니까. 예. 그 이제 뭐 다른 거를 잘 제가 뭐 예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볼에 점이 있으면 나중에 도망 다닐 때 금방 잡혀요. 공개수배 이런 데서 도망 다닐 일이 없을 빼박이기 때문에 예, 너무 예. 사람들한테 쉽게 발각될 확률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얼굴에 이제 누군가 봤을 때 처음 보자마자 기억하는 인상이라면 이거를 많이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많이 없다. 깔끔해 보이지 않거든 솔직히.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뭐 개그 캐릭터나 아니면 극중 캐릭터 이런 게 아닌데 이제 점에 얼굴이 있게 되면 잘못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예. 참. 베텐의 고르바초프로 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 뭐야? 아니 그거는 머리에 있는 거고. 그래. 예. 예. 얼굴에 있다니까. 그리고 그게 점이 아닌 거 아닌가요? 전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야 고르바초프 나올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지금. 베텐러들이 점점 예. 연령대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빼는 거를. 깔끔해 보일 수는 있을 거예요. 진짜로. 아 참고로 아이유 씨가 볼에 점이 있대요. 에이 어디랑 비교를 해 지금. 아 근데 아이유 씨는 너무 예쁘게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 거고. 아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눈동자만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왜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사진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터질까 봐 그랬나 우리가? 너무 터질까 봐? 아니 왜냐면 네, 그거 갖고 울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재 씨도 방송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예. 아이유 씨가 볼에 점이 있대요를 우리도 지금 듣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쵸. 이분은 본인이 처음 봤는데 아 점 있네를 기억할 정도라고 얘기하면 좀 크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점들은 잘 빼지지 않습니다. 진짜. 빼면 또 도단하죠. 네. 몇 번 빼야 돼요? 몇 번 빼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중간에 커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아, 빼다가 커진다. 잘못 건드려가지고 건드려서 커지더라고요. 저도 좀 걱정했던 게 저도 네. 그 관자놀이 쪽에 그 흑자. 뭐 전문 용어로 건버섯. 건버섯. 그게 하나 나와가지고. 그렇죠. 피부과 가서 한번 뺐습니다. 네. 지졌어요. 저는 여러 번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네. 한번 했더니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예. 아닌 경우도 무조건 있어요. 아닌 경우도 무조건 있어요. 예. 저도 그때 누가 협찬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네. 인천에 가서 그 피부과에서 점을 뺀 적이 있는데. 그대로 다시 생기더라고요. 너무 조그만 점인데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분은 그게 더 커져서 자리를 잡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남들이 봤을 때도 자기도 거슬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없는 게 더 깔끔해 보일 수는 있다는 거죠. 크리링처럼 차라리 6개를 그리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크리링은 그 작은 점이 6개 있는 거고 예, 이분은 이제 점이 좀 크시기 때문에 이분은 너무 막 뺏는다 남의 얘기라고. 그러니까요. 크리닝이고 웬만이고 고르바초프는 무슨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요. 네. 자 아무튼 뭐 본인에게는 약간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예 사진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진이요? 사진 요청드리고요.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빵 터질 자신 있습니다. 됐고요. 2944님께 용국이 1침. 네 트레이드 치고 너무 좀 후졌다. 이게 트레이드면 잘못된 거 아니야? 트레이드마크. 다른 게, 네, 잘못됐죠. 네. 점이면. 채팅창에 북두칠성은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요. 북두칠점. 예. 남의 점이라고 이렇게? 그냥 막 하네요. 예. 그냥 막 던지네요. 예. 여전 하시네요 여러분들. 내 점 아니다라고. 네. 자 0000님. 예. 번호도 익명 같아요 꼭. 그렇죠. 익명이네요. 예. 남자분입니다. 동네에 6살 많은 직장 동료랑 제 차로 카풀을 하는데요. 네. 카풀. 1년이 넘도록
밥 한번 사주거나 기름 한번 넣어준 적이 없습니다. 야. 슬슬 화도 나는데 이 사람하고 카풀하기 싫어서 버스나 전철 타고 출퇴근하는 건 좀 오반가요? 이 동료가 저한테 뭐라도 해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제 이런 거는 보통 타 방송에서 얘기할 때 이제 상대방한테 뭘 바라지 말아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사람이 기본이 안 됐네, 이 사람. 근본이 없는 사람이네. 그렇죠. 예. 저 이거는요. 전 얘기를 해요.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연을 보내줄 정도면 약간 소심해서 얘기를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아, 본인이 얘기를 못하겠으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남 시켜서 슬쩍 얘기해라. 그렇죠. 무조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직도 카풀하는 거야? 어, 그럼 뭐 기름값은 이쪽에 내주고 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예. 그때 이제 아니? 정색을 한번 딱 해줘야지. 예. 아니? 그러면 걔가 쳐다볼 거 아니에요. 예. 한 번도 안 내지 않았어? 그때 한 번 안 냈어. 오. 그럼 이제 친구한테 너무 만담 아니에요? 아, 이제 이렇게 해줘야 돼.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되게 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지근성은 버리질 못해요.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냥 되게 당연하듯이 공짜인 것처럼 누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 불편함을 느끼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할 자신이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주시는 게 저는 그게 가장 근접한 방법이다.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코너 짜듯이 이렇게 합을 좀 맞춰라. 그렇죠. 예. 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연습하고 예. 야, 자연스럽게 해. 어, 짠 듯이 들어가지 말고 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네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이 사람이 이렇게 같이 타는 게 싫고 좀 얄미워서 대중교통을 갑자기 이용한다는 건 차를 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법이 안 통했을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아, 이제 카풀을 못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자친구나 엄마의 이제 가상 스케줄을 만들어서 아침에 거기를 들렀다 가야 돼서 같이 타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거든. 그러니까 형 좀 이해를 해줘.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아, 연을 끊어야죠. 앞으로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 그래도 도움될 일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안 태우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유태오유를. 예, 왜냐면 이걸 합을 맞춰가지고 아무리 코너를 짜서 알아듣게 해도 사실 네. 이걸 모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는 분인데 에. 기름 한번 넣어준다거나 뭔가 다른 거.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을 한번 안 넣어줬잖아요. 1년 동안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 출근도 많이 했을 텐데 이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나머지는 오죽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잘못된 거죠. 6살 많은 직장 동료라는 게 전 좀 걸립니다. 직장 상사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렇게 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럼 동기예요 그냥? 예,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보통 나이 차이가 두세 살인데 여섯 살이면 예. 약간 좀 아, 도와줘야 되나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 걷어줍시다. 뭐야 갑자기? 아니 여섯 살 많은데 형인데 동료잖아요. 아, 진급을 못해서 네. 그냥 형이에요? 형 아이 여섯 살 그래 형 타자 그냥 타라 형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분 결혼 못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왠지 어 그렇기 때문에 걷어주시죠. 그게 어. 더 나빠요. 아니 걷어줘 그냥. 그게 더 나빠. 갈 데 없고 오라는 데 없으니까. 여섯 살이면 생각 잘 해보세요. 너무 가루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형은 중학교 1학년. 그런 형이야. 네. 아 갑자기 입양하라고요? 걷어줘라. 네. 2년 태우다 버려요. 그게 낫지. 야 너무 매겼는데. 아니 여섯 살 많은 직장 동료라며. 예. 그러니까요. 걷어야지 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정용욱 씨의 이 발언이 베텐의 공식 입장은 아닌데 개인적인 그래도 생각이죠. 0000님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길 바라고요. 네네네. 네. 참 그렇네요. 막판에 너무 폭주했는데. 자, 실로폰 부서진 거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아.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거두자. 아이 힘든 사람 도와줘야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배성재 텐 오늘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생방송이었는데 아, 마지막에 그 카풀하면서 뭐 네. 밥을 사거나 기름값 안 대주는 그 여섯 살 많은 직장 동료분. 동료. 너무 가루가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빵빵빵빵님도 아니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이제 팩트 체크가 되면서 여섯 살 많은데 동료다. 예. 그러면 기름값 없는 게 당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거두자는 쪽으로 의견이 많이 몰렸죠. 채팅창도 지금 반려동료라고 생각하자라고 하셨고 예. 예. 거둡시다. 마지막 고민 상담 너무 후끈했다고. 거두자 이거는 베테랑 공식 입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십니다. 도와주자. 도와주자는 얘기죠. 거두자 엔딩. 예. 막 싫다는 것 같았는데 들어봤더니 짠한 거야. 여섯 살이면 너무 많잖아. 네. 그러니까 거두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는 5주년 기념입니다. 배텐 네. 개국 5주년 기념으로 배텐의 일선발 더덕 퀴즈쇼로 돌아옵니다. 영화 극한직업 덕후 퀴즈 신청할 분들은 배텐 홈페이지에 배너가 지금 띄워져 있으니까 클릭해서 네. 들어오시고 말머리 극한직업 달고 신청해 주십시오. 마감 임박입니다. 마감 임박? 마감 임박인데 신청자는 0명. 항상 열려있어.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예. 문제는 사악할 수 있지만 선물은 그만큼 빵빵하다는 거. 예. 그겁니다. 선물은 큽니다. 네. 자, 정용 씨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딘딘 더는 사랑 못할 거예요. 끝곡입니다. 야 꿈꾸세요.